네, 그럼 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3일간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퍼런스 첫째 날인 오늘은 예, 키노트 세션과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노트 세션은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을 이끌고 계신 박한구 단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제 발표 내용은 스마트 제조 혁신 정책 및 미래 방향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옆에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을 이끌고 계신 박한구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주인단장 박한구입니다.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는 매년 한 5천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올해도 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중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지금까지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개별적인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앞으로는 공급사슬상, 같이 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스마트 공장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추진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유념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단장님께서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정책 및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실까요?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R&D 사업이 앞으로 올해부터 5년간 4,30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R&D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첫 시작하는 R&D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점 사업, 그리고 오늘 올해의 R&D 사업 주목해서 보시면서, 예, 단장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를 우리 주식회사 첨단에서 주최하는데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부분 모두 사업 번창하시고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한 30분 정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포스코에 입사해서 한 35년 동안을 포스코 ICT에서 생산 현장의 자동화, 또 컨트롤 시스템과 IT 시스템에 관련된 주 업무를 수행을 하고 퇴임을 해서 지난 19년도 7월 1일부로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우리의 추진 정책을, 핵심 정책을 설명을 드리고 올해 국정과제가 22년도 사업이 끝나고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오고 23년도부터 또 새로운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 미래 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스마트 제조 혁신의 그 비전은 스마트 제조 혁신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의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과 KPI는 첫째는 2022년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그중에서도 25% 정도는 고도화 수준을 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도화 수준과 더불어서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대신에 인공지능 두뇌가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람은 인공지능
두뇌가 판단한 결과를 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업무를 저희들이 캠프라는 인프라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전략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2만 5,039개가 완성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1월 초에 우리 권칠승 장관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장관님께서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3만 개 구축 목표보다는 현재 구축된 공장을 고도화 1, 고도화 2로 해서 저희들이 2억 4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현재 기초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고도화 1 사업과 고도화 2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집중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추진을 해오면서 2014년도에서 18년도까지 스마트 공장을 보급한 7,9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구축하기 1년 전과 구축 후의 1년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공정 개선 효과와 경영 개선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생산성이 증가되고 품질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되고 많은 효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 생산성은 28.5%로 높은데 매출액 증가는 7.4%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도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2차 벤더, 3차 벤더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해서 생산성이 28.5% 올라가고 그렇게 따라서 직접 매출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많이 생산을 했을 때 우에 완성 제품이 많이 생산을 해야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만이 생산을 잘한다고 해서 만 개 생산하는 거를 뭐 13,000개 더 생산한다고 해서 3,000개를 더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러한 디지털 클러스 단위로 예를 들어서 1차 밴드에 있는 밑에 있는 15개 기업 또는 완성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다 함께 스마트 공장을 2년에서 3년 동안 구축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사업을 21년도 이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점적으로 선도형 공급사슬군에 대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3개 그룹, 3개 클러스를 진행할 거고 일반형도 같이 사슬군으로 해서 10개 이상을 선발을 할 겁니다. 더 많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디지털 클러스 단위로 공급 사슬 단위로 신청을 해주시면 한번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1단계서부터 4단계, 5단계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많은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클러스 단위로 10개에서 15개 사업을 2, 3년 동안 하려고 하면 공급 기업들도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ERP, PLM, SCM, MES, AI 솔루션, AES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센서 업체, 자동화 업체 다 함께 하나의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하나의 공급 기업처럼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을 설계해서 15개 기업의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된 사업을 다 함께 5년 동안 추진하게 되면 공급 기업도 서로 다른 솔루션 간에 쉽게 인터페이스가 되고 또 제조기업은 그 하나의 기업처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호 발생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오류나 데이터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이 공급기업들은 서로 다른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의 업종별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디지털 클러스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 도입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도입기업은 그 공급기업의 역할에 힘입어서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공급 기업들이 지난 14년도부터 한 8년간 추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스마트 공장 보고 박산 사업을 할 때 중국 기술자가 뭐 5인 이상 보유해야 되고 MES나 ERP 시스템의 솔루션 납품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두었어요. 그렇게 두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벤처 컴퍼니, 벤처를 육성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9년도부터 그런 진입장벽을 없애서 공급기업이 참여 요건, 즉 소프트웨어 자격증 1인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 스마트 공장 보고 박산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한 요인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공급한 이 사업 중에서 보면 한 2,500개 정도의 그 공급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56% 정도는 한 1,161개 정도는 1회 공급하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안 한 기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게 잘하라고 어렵네. 그러면 이제 참여를 안 한 기업이 있다 보니까 도입 기업은 한번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업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도입 기업이 또 에러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면 좀 서로 잘하는 기업은 잘을 더 잘하게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은 어느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좀 육성을 더 해주게끔 해주는 그러한 양면 정책을 써서 공급 기업들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제조 기업의 스마트 공장 보고 박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가이드에 따라서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공급 기업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공급 기업 여러분들이 한번 반성을 해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ERP, MES, PLM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3년도까지 ERP 보급 사업 3만 개 구축까지 했거든요. 그럼 지금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어요. 뭐 우리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도 많은 기업들은 500개 이상 한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이 기업들의 솔루션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판매할 수 있을까?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의 솔루션이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다 담은 그런 솔루션을 개발이 돼줘야 시장에 나가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제가 부임해서 어려운 게 니네들을 정부 지원 사업을 해놓고 활용률이 왜 이렇게 낮아? 이거에 대한 국회로부터 질문 많이 받고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자금을 잘못 쓰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정부가 보급 사업을 하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도입기업이 5천만 원을 내요.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솔루션의 토탈 가격은 3억에서 규모에 따라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지만 하는 거죠. 정상적인 도입기업의 사장님이라면 정부가 5천만 원 지원해주면 3억짜리다. 그러면 2억 5천을 투자해서 3억짜리의 그 솔루션을 다 모든 기능을 도입을 해야 활용성이 높고 효과가 좋은데 그냥 정부가 5천만 원 주는 돈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원을 지만 사다 보니까 일부 기능이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ERP 같은 경우는 회계 재무 관리 기능, 생산 관리 기능, 인사 노무 기능,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5천만 원, 1억 원어치만 살려다 보니까 회계 처리 전표나 재무 관리 일부 기능만 도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금 관리, 판매 관리, 영업 관리, 자재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률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런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을 동시에 하면서 이런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 1사업인 경우는 4억 원을 그 다음에 고도화 2사업은 8억 원의 투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산 현장에서 완벽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슴 아픈 일은 열심히 잘하는 기업들이 사실 도입기업과 공급기업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야기하는 조직의 한 4% 정도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 공장 보고박산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의 한 4% 정도가 항상 이 이슈화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활용률이 저하되는 문제는 27.2% 정도 되고, 또 하나는 5천만 원 지원해주고 5천만 원을 도입기업이 내놓고 다시 공급기업으로부터 페이백을 받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도, 21년도를 해가지고 국조실하고 감사원 감사와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수사 의뢰를 한 것이 한 25건 되고, 또 저희들이 제재조치위원회를 해서 사업비를 환수한 그게 한 60건 정도 해서 한 41억 정도를 지금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활동은 이제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될,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새로운 제조업 시대에 대비해서는 좀 이런 비윤리적인 것보다는 정부의 작은 돈을 받아서 자기의 여력을 더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자의 도전의식, 또 미래를 대응하는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4%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96%가 행정적인 처리에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캐시플로우를 국세청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왔다 갔다 하고, 수기로 작성한 걸 왔다 갔다 하고, 또 은행에 연계해서 자금 인출되는 걸 전부 다 모니터링하는 그런 RCMS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 몇 사람 때문에 그 행정일이 많아지는 그런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수사 의뢰하고 사업비 환수 이런 일이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 RCMS는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산 현장에 가동률이 낮은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가동률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생산 현장의 자동화 설비나 또는 생산 현장에 도입된 솔루션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활용률을 모니터링을 해서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의 대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스마트 등대 공장, 즉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를 매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90개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19년도에 포스코, 21년도 작년 9월에는 LS 이렉트릭이 세계 등재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들도 두 번 시도를 했지만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부터 저희 시작해서 저희들이 K스마트 등대 공장 지원 사업을 해서 연간 4억씩 3년간 해서 12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스마트 등대 공장에 걸맞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면 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지난 1월 달에 WEF하고 온라인으로 미팅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디지털 클러스터 중심으로 개별 기업 협약하는 등대 공장도 있지만 우리 디지털 클러스터 단위로 10개, 15개가 다 함께 등대 공장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나라의 중소 벤처 기업부가 자금을 대고 세계 글로벌의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또는 그런 기업들을 등대 공장으로 등재시켜주는 새로운 사업을 WEF와 함께 우리나라 중소 벤처 기업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과 같이 등대 공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예타가 통과돼서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수행을 하려면 사실 공급 기업들의 수준이 높아야 도입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 기업들의 ERP나 MES의 PLM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네블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모바일 기술, AR, VR,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제조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R&D 사업을 5년 동안 4,300억을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연동해서 새로운 첨단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한 공장 내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제품 기술, 또 생산 현장의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하는 부분을 자동화 기계를 개발해서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현장 적용 기술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올해 첫 R&D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공급 기업들이나 도입 기업들이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 즉 자체 전산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ERP나 MES나 PLM의 AI 솔루션 서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용의 전산실에서 활용을 함으로 해서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전산 자원을 활용한 양만큼만 매월 돈을 내면 되는 그런 구독 경제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부터는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이 모든 전산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치중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도 높고 특히 보안성이 강화되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을 가지고 공장의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디지털하는 쪽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앞에서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들이 공급 기업들이 얼라이언스를 맺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EIS나 PaaS 외에 서로 다른 ERP, MES, PLM,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소켓식으로 꼽으면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서의 솔루션들이 개발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솔루션들이 가진 기업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정을 하고 그 위에서 종합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연구과제 R&D에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업종별로 그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의 R&D에 참여해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위에 SaaS로서 연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로 컴퓨팅으로 올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국제 표준의 데이터 속성과 네이밍과 통신 방식이 표준화되어야 솔루션을 도입하면 정상적으로 쉽게 경제적으로 솔루션을 도입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어디는 10ms로 하고 있고 어디는 뭐 1분 단위로 수집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의 디바이스에 60개 정도의 미니멈을 수집하게 되는데 뭐 10개만 수집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솔루션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에서 이야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저희들이 해서 표준화 안대로 저희들이 솔루션도 개발해서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저장을 할 때 이런 AS 기반으로 저장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2022년도 되면 국정과제 끝나고 이제 다음 6월달 되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매 5년마다 정책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제조업 혁신은 우리나라의 GDP의 28%가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50년 동안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선택과 집중해서 장기적인 지원을 정부와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난 5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밀어와서 대기업들이 큰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려면 기존에 있는 생산 제품에 대한 수명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전략 방향은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기존의 제품에 생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부족 역량을 보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대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서비스할 때까지 모든 라이프사이클 상의 관리를 하지만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다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4차 밴더를 둬서 부품을 가공 조립을 합니다. 이때 가공 조립하는 회사들에게 설계서를 다 주고 설계를 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에게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전속기업화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회사로 팔려면 엔지니어링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디지털 경제 체제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동일한 비전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전용의 기업이다. 그럼 이 내연기관의 전용의 기업들을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해줄 거냐. 이걸 위해서 민간의 전문가들이 밸류 크리에이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 공장을 잘 아시는 분, 또 수출할 정말 잘 아시는 분, 엔지니어링하는 잘 아시는 분,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시는 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 워킹그룹이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받아서 잘했습니다. 그럼 그 기업에 가서 1년 동안 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컨설팅비가 예를 들어 10억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5억만 대주고 5억은 그 컨설팅 결과가 좋아서 실제적으로 신제품을 만드는데 프로토타입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면 5억을 주고 또 보너스 5억을 더 주는 이런 그 성과 중심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워킹그룹이 한 2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선정이 돼서 실행을 하고 그 10개 중에서 또 5개 정도는 실제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 개발하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조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 이 물질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데이터 자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고 또 솔루션 업체에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다 오픈하게 되면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대기업의 100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기업에서 한 개, 두 개 공장 정도는 노하우가 없는 공장의 모든 데이터를 AS 기반으로 수입 저장해서 클라우드로 올려주면 그 클라우드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 기업의 테스트베드를 적용해서 상생하는, 그래서 거기에 검증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팔고 글로벌 시장에 나간 판매 이익금을 다시 개발했던 대학이나 연구소나 솔루션 기업과 같이 쉐어하는 그러한 상생 공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짧은 시간에 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스마트 공장의 새로운 정책과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첨단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박한구 단장님의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및 미래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예, 단장님 마지막으로 어쨌든 스마트 제조혁신 결국에는 공급기업, 뭐 수요기업 다 중요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수요기업이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그리고 점프를 할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경영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보고 계시는 경영자분들,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끌어갈 경영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입기업의 경영자분들은 평생 이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참 인력 측면에서 상당히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R&D 사업은 R&D 사업들을 우리 기술정보진흥원에서 1조 5천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에 수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전해보고 또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지시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시면 작은 정부의 지원을 모텔 해서 큰 기업으로 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 어렵지만 이 사장님들이 좀 힘 좀 내시고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큰 원동력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박한구 단장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